무엇을 상상하면서 이상을 보여드립니다. 나만 아니다. 네. 반드시 더해야만 해. 허플볼 쇼. 지난주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 가족들을 초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방송이 나가고 우리 예삐 어머님 노래 진짜 잘하시던데요. 콧소리, 노래 콧소리. 예술이셨어요. 그래도 네. 간다면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여자는 눈물인가 봐. 어머님 뭐라 하세요? 보시고. 아니 엄마랑 통화를 아직 못 해봤어요. 어머니한테 지났는데. 너무 끝내고. 역시 방송할 때 뿐이야. 역시. 올해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지만 우리 복불복쇼에서는 매주 이벤트가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아는 얘기. 너야만. 복불복. 항상 이벤트가 넘치는 우리 복불복쇼. 오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주제 주시죠! 떡 맨 떡? 떡! 우리 장동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떡. 아, 근데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요즘 떡을 잘 못 먹는다고 저한테. 내가 떡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가 어떻게 알아요?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뭐라고요? 잘 못 먹겠다고. 네, 박사모님 왜 이렇게 웃어요? 떡 얘기하는데. 아니, 언니 왜 이렇게 빵 터지셨어요? 떡이라는데. 오늘의 주제는 떡입니다. 아, 저희 복불복쇼가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에게 시청을 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19세 등급을 단지 막 100일을 했습니다. 떡. 100일 되면 돌잔치나 100일 때 왜 떡 돌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떡 같은 거. 떡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좋다. 떡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부터 떡매를 칩니다. 자, 떡매를 치면은 뭔가 그냥 하나 다른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그래도 쳐본 것 같은데? 진짜 처음이에요. 엄마. 엄마. 야, 하나만 정확히. 딱딱 가운데 좀 맞춰치라고. 가운데. 근데 어떻게 잘해? 진짜 웃긴다. 자, 우리 보람이. 뭐야? 나오나 보다. 씻다가. 어? 뭐 나와? 씻다 같은 거. 보다 맞춰. 아. 소리도 막 좋잖아. 짝짝. 유부남이니까. 와. 좋습니다. 집에서 형수님이 보고. 아, 저건 잘하네. 오야, 야. 그만! 아, 신나. 역시, 떡도 얌생이처럼 쳐요. 이거랑 이거 남은 거예요? 네, 두 개 남은 겁니다. 네, 이거랑. 네, 앉으세요. 나 먼저 치면 안 돼? 나 못 찾겠어. 나 먼저 치면 안 돼? 앉으세요. 아, 나 진짜 빨리. 아, 나 진짜 못 찾겠어. 왜냐면은. 너 왜 예빈이랑 같이 치려고 그래? 아니, 같이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먼저 치겠다고요. 안 돼요. 내가 먼저 칠 거예요. 그래, 경매를 치겠습니다. 아, 좋아. 아, 이게 뭐야. 왜요? 이상무. 아니, 이게 뭐가 걸리는 거야, 이게 지금? 뭐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상무가 걸리는 거야. 뭐야? 안에 뭐 있어, 이거. 없어요. 이걸 내 손으로 쳐야 돼? 야, 아이고, 치는 떡이 좋아. 네. 진짜 비싸, 이거. 야, 너 먹어, 너. 미치겠다, 정말. 뭔데, 뭔데? 먹인 뭐야? 이렇게 해서 너무 의외의 결과로 마지막에 하필이면 그래, 우리 선수가 시작! 아, 시시간 음식 가주세요. 축하합니다. 이야. 뭐야, 떡도치. 식품을 단지 100일째 됐네. 우리 초치에. 아, 그럼 웃겠어요, 제가 지금. 아, 요즘에 거의 안 걸렸어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너무 안 걸렸어. 아니,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 집할 때만 안 걸렸지. 뭐. 그전에 계속 걸. 아, 그건. 저 지지난주만도 소똥으로 양치하고 못 봤어요? 많이 걸리는 걸 비교하면 하트 생각도. 자, 유상무. 네. 시시간 음식입니다. 뭐야. 아, 이거 봐. 스모크. 와. 아.
좋다, 좋아, 좋아. 떠가네, 핫소스. 떠가네, 핫소스. 근데 상무 오빠가 핫소스를 못 먹잖아요, 원래. 그죠? 아, 나 진짜 매운 거 못 먹어. 먼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게 짠맛일 수도 있고요. 신맛일 수도 있습니다. 꼭 매운맛만 생각하지 마세요. 맞죠, 맞죠. 이러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지. 남자들 솔직히 먹어야 좋아요. 벌써 매운데. 진짜 벌써 매워. 매운 거야, 매운 거. 매운 거. 알았어, 알았어. 매운 거 진짜 싫은데. 오케이. 매운 거 원래 잘 못 먹어. 아, 또 매울 거. 빼면은 바로 발효두부. 빼면은 발효두부. 바로 발효두부. 젓가락만 빼세요. 매워. 그렇게 쭉. 자, 우리 유상무 씨가 드신 게 과연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무 씨가 드시는. 완전 독해라. 저는 고추떡입니다.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는 예비 사위가 집으로 인사를 오면 매운 고추를 듬뿍 넣어 떡을 만들어 먹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옛 어르신들의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저거는 근데 별로 안 매운 거야, 그죠? 별로 안 매운 거야, 저거. 지금 여자친구 어머님한테 인사 드리러 왔다는 생각하고. 아, 괜찮네. 괜찮네. 안 맵구만. 가생이 맛있. 춤을 그렇게 질질 흘리나?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들어, 진짜. 왜 저래? 배치가 여러분 와. 돌아다니는 거 인정. 와. 무대에서 돌아다니는 거. 왜 저래? 나쁜 거 보는 거 아니야? 진짜 왜 저래? 저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아들이 식구금이라고 저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아, 유상무 씨가 시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어야 돼, 나는. 취득하다, 난 나야! 공성경보! 공성경보! 민간인들은 나를 폭을 막아주시고요. 우리 복불복의 꽃, 복불복의 꽃, 시도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기서 남현주가 특별 선물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불복 시도부가 과연 어떤 맛이냐고 궁금해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이제 시도부 신청을 해주시고요. 다섯 분에게 저희가 시도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시청자분들이랑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을. 계약 다 했으면 시도부. 이게 날 거야. 그럼, 이게 낫지. 오우! 야, 진짜 좋다. 잠깐만.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어떡하지? 얘네 사람이 제일 좋아. 어떡하지? 아, 빨리, 그거, 빨리 넣어. 이거 냄새 배긴다고. 왜? 야, 보라마, 넓게 풀지 말고. 잠깐만. 시험을 하라고. 저 사람 진짜. 아, 왜 저래? 왜 저래? 야, 우리 너희게 찍어줘. 저기요. 어, 가서 하나 먹고. 챙겨드릴게요. 네, 형님 먹고 이리 와. 최단 시간을 먹겠습니다. 오케이. 시간. 가서. 최단 시간 5초. 오케이. 형님 거기 계세요. 5초. 5초만 먹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냄새 안 맡으려고 보네. 이번에 실패하면은 저거 진짜
가득해가지고 구멍으로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음식 다 먹기. 에? 여기서 먹어요? 예. 어우. 저좀 이렇게. 어 냄새 장난. 아야. 야, 야, 다 쪼개지 마요, 쪼개지 마요. 어우, 쪼개, 어우. 안쪼개, 안쪼개. 조금만 가는 거. 오, 너무 커. 이거 못 먹겠다. 5초라 그랬어요. 필요 없습니다. 준비. 야, 언제 먹고 와. 야, 이러지 마. 가자, 빨리, 빨리. 내가 이 안에서 5초 동안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흘리지 마, 흘리지 마, 흘리지 마. 냄새나. 야, 자, 여러분들. 흘리지 마. 5초 동안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바닥에 물 흘리잖아요. 야, 흘린다고. 5초 안에 먹겠습니다, 5초 안에. 그게 뭐야. 왜그래 그럼 나 무시하지 말고. 야, 5초 안에 내가 이거. 먹겠습니다. 딱 5초입니다, 5초. 알겠어요, 알겠어요. 5초 동안 씹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왜 저래? 뭐가 있어? 지도부 있어. 잘못 거야, 너. 뭐예요? 아, 진짜 왜 저래? 뭐예요? 왜 저래? 왜 저래, 저요? 왜 저래? 하나 먹구만요. 왜 저래? 왜 했냐고. 어, 지금 왜 저래? 왜 시청자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뭔가 시청자 속이는 거야, 지금? 시청자 속이는 방송은. 뭔가. 왜 저래? 어떡해. 왜 저래? 아, 왜 저래? 야, 생겨. 아, 왜 저래? 생겨, 빨리. 사과문 해요. 안 되더라, 아빠. 5초, 아직도 5초. 5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왜 저래? 제발 먹자. 왜 저래? 시청자를 속이겠어요, 이런 거 해봐. 먹는다, 먹는다. 뜨거운 저 정도 인정을 하긴 하는데. 안 돼. 먹어야 돼. 오케이. 나 오바이트. 오케이. 먹었다. 어, 닭살. 아, 성공! 내가 하고 싶어, 나야. 배우가 먹었으면 나도 이렇게 더러운 꼴 나기 싫어. 아, 왜 저래. 아,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3회분 뽑았어요, 3회분. 자, 우리 인증샷. 대상무, 매운 고추떡과 시드부 석고. 네, 오늘 그분이 오시다. 예, 오시는 분은 아주 멋진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 진짜요? 남자, 여자. 얌생이가 아주 좋아서 죽을. 와, 여자네. 자, 브레이브가 왔습니다. 브레이브! 브레이브가 아니던가요? 네, 맞아요. 왜, 아, 두 분이 미성년자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라서. 아, 우리 프로그램 미성년자가 못아요? 19세 이제 관련자라서. 뭐냐? 누구 나한테 치겠다. 어, 쳐? 쳐? 한 번만. 남자분 중에 우리 장동민 씨 요즘 나 여자들한테 자기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야? 딱 실제로 보니까?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인기 많으실 것 같으세요. 어서 들어오자마자 꼬리를 살살 껴. 근데 저는 아까 예진 씨, 예진아 씨가 눈에 딱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되게... 예진이가 미스 시애틀 네. 진 출신이에요. 아, 진짜. 그 예지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살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캐나다에서 왔어요. 아, 캐나다에서? 아, 캐나다. 네, I'm from Canada. 근데 진짜 미인 대회를 나간 적 있어요? 네, 시애틀로 2008년도에 한 나간 적 있어요. 시자 선정 게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레이브걸스 세 분은 그래도 오셨으니까, 예. 각자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예, 파트너를 해서 그 사람이 걸리면 같이 먹는 걸로. 예. 얘가 정말 매력있다. 얘랑 결혼하고 싶다. 네. 가는 게 당장 사귀고 싶다. 부담 같이 말고, 여기서 갑자기 무서워지겠다. 어려운데. 마음에 드는 분 뒤에 서 주십시오. 아, 진짜 내가 저 선물이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사귀는 건데 그럼 어떻게 진짜 사귀는 건데 남자분 뒤에 진짜 사귀는 거 우와. 남자분 뒤에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건가? 출발. 정말 이 남자 매력있다 하면서. 그래. 아니, 좋아요. 선택했어요.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유상무 옆에. 오! 야, 이거 친구가 매력있나 봐. 오빠, 오빠 표정관리 안 돼. 맨날 자기 치워. 좋습니다. 아니야, 나 어디 앉아주세요. 유상무. 유상무 쪽에. 최고다, 오늘 최고다. 오늘 유상무 특집. 자, 은영씨만 지금 남았는데, 은영씨는 전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거 진짜 잘했어. 얌전히 삐졌어. 아니야, 삐진 건 아니고 그냥. 자, 출발! 눈치 계속 보고 있다. 멋있다로 보이거든, 누가 오나. 안 돼요! 아, 이러면 짠 것 같잖아. 이러면 짠 것 같잖아. 처음부터 너무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제가 모니터를 했었는데 어떤 걸그룹 분이 나오셔서 같이 네. 드셔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야, 아, 야 싸우지 마. 넌 아무 소용 없어. 싸우지 마. 그래, 안 돼, 그래. 이 많은 손을 어떻게 다 잡나. 아, 참. 우리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뭐예요, 이렇게 된 거. 양쪽 예비랑 동료가 나한테 다 붙었어. 나는 보람언니가 제일. 이렇게 합시다. 뭐야. 백보람 씨 오늘 예비 씨. 번호 하나만 줄 테니까 둘이 한 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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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아요. 자, 1, 2, 3, 4, 5 중에, 둘 중에 몇 번? 6이요. 6 줄. 자, 둘이 하나. 왜냐면 저 팀 너무 많아서. 아, 그런 것들 한 두 개 이상 줄여 주셔야 돼요. 아니, 지혜야, 왜 그래요? 아, 왜 그래? 좋아했잖아요. 저요? 5요. 5, 5요? 5 올게. 5. 얌색. 저희 고를 주셔주세요. 아, 좋아요. 아, 얘네, 얘네. 와, 나는 아무도 안 챙겨주네. 그냥 챙겨줘. 두 개 고르시죠. 아, 두 개 골라, 두 개 골라. 요물 딴지들을 골라, 하나씩. 좋아, 그래, 좋아. 2사. 2번, 자, 들어주세요. 예진씨, 예진씨 나와주십시오. 자, 예진아씨. 시애를 해. 아, 진짜 이쁘다. 감사합니다. 뼈도 그대로 이쁘죠? 아니, 딱 전형적인 진짜 한국의 어떤 그 진으로 뽑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뭐 시애틀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진으로 뽑힌 이유를. 난 캐나다 사람이죠. 흑인도 시애틀이요. 소아 씨 같은 경우가 네.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이거든요. 여기다가 한국 입히면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진짜 종같은 며느리. 그대로 인사하러 가야 돼, 부모님한테도. 소아 씨는 몇 살이에요? 아, 저는 88년생이에요. 다들 8로 시작하는 거. 아,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몇 살이에요? 아니, 꼭 연도를 대, 계산 못하게. 저기 가면 엎드려 뻗쳐 있어. 야, 나 장동민처럼 살아보고 싶어.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컷대기, 컷대기. 갑니다. 하나, 둘, 셋.
내리지마 제발 나가 드시겠어요? 둘 한 번만 드시겠습니다. 당연히 김치 한 명 먹어야죠. 뭐가 좋다 나눠 먹어요. 주사위를 할까요? 뭔지 공개하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시식하시죠. 나오세요. 셉니까? 세요? 안돼. 세요? 네. 뭐야? 세?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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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맞는다. 자, 오, 이거는, 내가 이거 읽어야 되니? 자, 이거는, 청각 버섯이라고 보이는 버섯과 소의 생식기를 이용합니다. 어느 게 버섯이고 어느 게 버섯인지 모르겠네요. 소의 생식기는 우신과 우랑이라고 불리며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의 생식기인 우랑과 우신을 넣은 우랑탕은 보양식으로 불리고 시골에서는 아직도 판매되고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떡해. 우와. 그 대박은 버섯은 요거 하나야. 이거 버섯 아니야, 버섯 아니야. 이거 버섯이야? 그 버섯.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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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드시네. 우와! 근데 지금 떡이야? 떡인데 왜 이게 나와? 쇠약한 기력을 벌떡! 네, 버섯.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까? 한 명만 해야죠. 한 명만? 같이 합시다. 이때 할까요? 자,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숫자가 낮은 사람이 시식이에요, 곱하기. 누가 걸려도 대박이다. 대박. 아, 나 진짜 떨려.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성이 없었다. 자, 100%. 3 곱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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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 날, 아니 몇 날지? 얘들아 사에다가 손을 얹고 돌려 사에다가 손을 얹고 언니 언니 사 놨죠 언니 나 3 낮은 수가 먹는 거야 3이나 2가 나오고 싶대 나 알 수 있어 3이나 2 나오고 싶대 어떻게 얼마나 긴장되셨는지 알 것 같아 아니 원래 이게 원래 그래 저 먹기 싫어 어 성형수 돌렸어 성형수 돌렸어 그래도 이거는 모양이 조금은 곱창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자, 갑시다.
감사합니다. 와! 오! 오! 예. 어! 맛을 봐봐. 네, 딱 집어넣어 그냥. 그래. 사장님, 친구 준비해 주시고요. 땡겨요, 지금. 먹을게요. 하는 김에 해요. 아, 먹을게요. 먹을게요. 우리 실패하면 치도부로 넘어갑니다. 어머니는 행위예술가, 행위예술가. 어, 행위예술가. 아, 멋지다, 행위. 손을 표현하고 있는 거. 너 뭐야? 소리 봐. 오! 운동해야 돼. 아우,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해. 진짜 대단하다. 뭐? 아. 오? 어? 야, 야, 목 꺾는 거 아니야? 꺾고 다니는 거 아니야? 국도로? 와, 최초. 밀어넣기. 뱀이다, 뱀. 들어가, 들어가. 뱀처럼 먹는다. 또. 아. 웨이브 국토. 웨이브 국토. 진정한 먹음. 야. 대박. 자, 장갑 끼시고, 인증샷 들어가시고. 자, 잡으시고, 인증샷 들어가겠습니다. 한 손만 잡으세요, 한 손. 아, 난 못 잡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요. 좋습니다. 뭘 개인적, 네. 개인적. 개인적으로. 좋아, 좋아. 그래서, 좋다, 좋다. 만약에, 은영양, 네. 약속 하나 바꿔주세요. 본인이 걸리면 먹는 거예요. 네. 분명히. 네. 마찬가지예요. 네. 울기 없기. 아, 저울것같아 아, 울기 없기. 지금도 벌써 울기. 아, 즐거움만 하고 합시다. 토할까봐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네. 은영이 만약에 걸려서 먹다가 울면 멤버 한 명씩 더 먹고, 멤버 한 명씩 더 먹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여기 우리 그 브레이브 걸스는 울면은 죽을까? 아~ 요즘에도 없기. 자, 예진아 씨.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프로 나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 흔치 않아요. 영광이네요. 진짜 영광이네요. 아, 이거 막 돈 주고 오고 싶다고 난리야, 진짜로. 캐나다에서. 아, 좋습니다. 자, 식당 선생님 개인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셰프님이 지금 표정이 진지한 것보다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나요? 네. 웃고 있어요. 뭐, 재밌는 건 것 같아요, 이거죠. 자, 인전 양생이부터. 낮은 수가 먹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진짜. 오케이, 낮은 수가. 아, 너무 높다. 오일은, 오, 제발, 오일은. 일은, 오, 제발, 오일은. 와! 와~ 아, 나를 막 끝났다. 나 요즘 우리 너무, 우리 너무 좋아. 뻔뻔해. 한 것만 하자. 일! 오, 뭐야. 대박. 감사합니다, 해야 돼, 이거. 에잇. 맞아, 나도 아까. 우와! 대박! 다음 방법은 재밌는데. 재밌게 해라. 1. 와! 우리 30! 이어간다! 우리는 진짜 열심히야. 우리는 그게. 30 먹어, 30이 봐. 요령이 있나 봐. 아! 시보래요, 시보래요, 시보래요. 자동차 브랜드 안 돼요? 요즘에 보라고 안 나온다? 3, 5, 15래요. 15래요. 3, 2, 1, 3. 왜 1만 나오기 좀 힘들어져요? 걱정하지 마. 아니, 너 진짜 주사해. 일은 일. 아사! 넘었어! 넘었어! 끝! 어떡하지? 세게 던져. 오, 아, 이 걸렸어. 아, 그럼나 불쌍하다. 내가 봤을 때 소화가 걸릴 것 같아, 소화가. 소화! 아, 이 소유가 걸렸으면 좋겠어. 그러세요? 예?
높이 던져야 돼, 높이. 높이 던져야 돼. 안 돼요. 전 처음에 할 거 했어요, 진짜. 활력할 다 했어. 어떡해. 네, 상무 오빠 넘어가도 되고, 되겠다. 자! 여유로와. 아~ 네, 몰랐어. 자, 자, 이렇게 해서. 좋아. 자, 시시간 음식 나오세요.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진짜 맞아. 우리가 없어. 아니, 정말. 진짜 맞았는 거래요. 울면 안 된다. 아, 저는 제가 먹어본 겁니다. 아, 진짜? 뭐지? 제가,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애예요. 진짜 먹을 수 있는 애. 다행이네요. 네. 네. 먹을 수 있는데. 나 뭔지 알 것 같아. 정말 맛이 없어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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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다. 어, 만두다. 아! 돼지 비계 만두. 중국 강소정에서 판매되고 있고 털 달린 돼지 비계와 파당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만두로서 단 파당궁과 돼지 비계의 느낀 함이 조화를 이룬 맛이라고 합니다. 삼겹살 먹을 때도 비지는 안 먹어요. 비지요? 비지, 비지, 비지. 삼겹살 먹을 때 웬만한 사람 다 콩비지 안 먹지 않나? 된장찌개 먹잖아요. 된장찌개 먹죠, 된장찌개. 냉면이요. 김치가 된거. 비지는 안 먹죠, 나. 진짜 느끼하겠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맛있어 보인다. 배고프다, 이거. 그렇지, 어이. 네. 아, 그래. 아, 그렇지, 어이. 괜찮아, 만두야. 잠시만, 휴지님 좀 보세요. 만두야, 만두. 나 오늘. 좋아, 좋아. 자, 가자. 요 아침 비워먹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면 한 입을 끊어주는 거야. 그래. 원래 하나 다 먹어야 되는데. 원래 하나 다 먹어야 되는데 잔뜩 한 번에 좀 성의껏 비워먹었다 그러면 그래 뭐 아가씨가 괜찮네 해가지고 봐주고 이러는 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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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마치 딱 이마치 이마치 딱 딱 아니야? 대화하기 시작했어 안 돼! 안 돼! 아이 지금 장난하나? 입이 요만해가지고 그럼 옆으로 줘요 아 벌어지는데 그럼 찢어! 잠깐 찢어! 저도요 원래 없었어요 입이 장동민 씨가 찢었어요 먹기 좋으라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어머, 안지. 만두가 방귀 뒤에 나가요. 냄새가 장난 아니야. 어떡해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졸라 그랬어, 진짜로. 뱉으면 안 돼. 그냥. 아, 저 밀가루 쭉, 한 입 쭉. 아, 밀가루만 먹어, 밀가루만 먹어. 네, 이건 내가 봐도 아니야. 아, 내가 봐도 아니야. 어, 근데 이거 봤어요. 어떡해요? 뭐지? 괜찮아. 아이, 미, 무거워요, 만두가. 아, 아 그래. 만두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무 무거워. 아니, 만두피 이렇게 하면 뭐지? 보이세요, 이거? 만두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얇게 해서 이렇게. 왕만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두껍다, 와. 아, 이거 밀가루 떼어내고, 어 좋아. 느끼해. 안 먹었는데. 어? 먹었어? 뭐라고? 야, 뭘 자식아? 이러는데. 저 지금 방금 그 일진인데, 일진인데, 돈 뺏을 거야. 뭐? 먹었는데. 어? 어?
야, 서은아, 집에서 엄마 모시고 와. 뭘? 그 표정이었어요. 자, 지금 한번 울어주면 안 돼요? 배트맨은 다 하는 거예요. 배트맨? 아, 아니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뱉어. 네, 그냥 그냥 다 많이 나왔어. 어, 이런 거 왜 먹는 거예요? 왜 먹느냐면 어디 좋다고요? 좋은 건 없네. 지금 원래 야, 너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왜 그래? 그냥 떡과 함께 먹으래 언니. 떡과 함께. 강서동에서 그냥 판매되고 있는. 그래? 안 되겠다. 휴지 좀 주세요, 100개. 슬퍼 보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다 방송 나와서 불량. 또 한 명 넘으면 되죠. 방송 불량 하면 진짜로 100개 못 먹겠습니다. 아, 진짜로. 괜찮죠? 아, 그러면 애가 너무 저기. 제가 다 모니터 했어요. 뭐를? 그럼, 그럼 빼래! 한 입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거 얘 너무 많이 효과로야. 그렇지 않아요. 먹었어, 진짜? 아니, 진짜 먹었어요. 아, 후배 파네, 후배 파네. 후배 파네. 잡아. 한순간 누구, 딴 사람 하는 거야. 아, 잡아, 잡아. 오우, 피게 봐, 오우. 야. 와. 브레이브걸스끼리 한번 하죠. 브레이브걸스가 뭐야,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너가 해야지. 너, 니가 걸렸네. 너, 니가 걸렸네. 네? 너 뭐 하냐, 안 먹고? 어? 너 뭐 하냐? 아니, 안 먹고. 언제 먹어? 이만 치고 안 먹어요. 제발 주세요. 아니, 무슨 골로 본 거야. 아니, 모니터까지 하고 오셨다면서요. 가만 있어봐. 야, 실장님 좀 불러봐. 뭐 하는 거야, 지금? 셋이 왔어요. 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은, 셋이서, 어? 두 사람 한번 던져가지고 먹기. 아니야, 서아가 먹는 게 나아. 아니, 먹어요. 서아가 먹는 게 나아. 그래, 뭐 하냐? 하자, 서아. 너무 말랐어. 먹으면 1위 하고 신인상?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럼, 그럼. 신인상. 올해 연말에 복불복쇼에서도 시상식 하거든. 진짜로. 비웃어? 비웃어? 뭐하냐? 아니, 성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일도 나오고 싶어. 내일도 나오고 싶어. 1위 한다 생각하고 있고, 1위 한다 생각해요. 그래, 그래. 배트맨은, 너무 많아. 이거 배트맨 망한다 생각하고. 그래, 그래. 서아야. 하나, 둘, 셋. 김치찌개야. 하나, 둘, 셋. 야, 내일 벌써 우리가 저기 검색을 1위 해줄게. 하나, 둘, 셋. 더. 그렇지, 그렇지. 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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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브 걸스 검색을 1위 해줄게. 술 미개만 해야지. 코 막으면 안 돼. 이거 얼굴 나가야지. 얼굴 나가야지. 야, 진짜 좀 짜증나가는 거야. 야, 내가 보니까. 나한테 거거 없는데. 나한테 거거 없는데. 뭐래? 나름대로 거봉인데라고. 뭐라고요? 걸그룹. 목소리가 걸그룹. 아, 지금 되게 열심히 하시고 부모님이 되게 챙겨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왜 그러세요? 아, 그냥 그냥. 왜 그러세요? 진짜 고생이 많을 거야. 그때 옛날에 엄마 말 안 들었던 거. 엄마한테 한마디 하세요. 그래요, 엄마한테. 빨리 이런 시간 별로 없어요. 아빠? 울리지 마세요. 아니야, 이런 시간. 우리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엄마 사랑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 진짜 원래 이 정도 물어야 되는데. 야, 가족아 더 먹어. 더 먹어. 먹어. 야, 그래. 울 때까지 먹어. 울 때까지 먹어. 제발 울어줘. 그냥 때릴까 그냥? 잠깐만. 웃기지 마세요. 맛이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이게요. 식용유를 스펀지에 적셔서 그 스펀지를 씻는 느낌. 아, 비유 좋다. 저 좀 괜찮나 봐요. 저 자주 와야겠어요. 그래. 네, 우리가 싫어요. 누나 괜히 이러니까 질투하지만 누나. 그러니까. 막 빨리 먹으려고 그런다? 이거 봐봐. 방금 나한테 정말 못됐다 이러더니. 괜히가 싫어요. 사극에서 못된 많은 것 같은데. 리더로서 함께 했는데 좀 아쉽겠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알찬 시간이었고요. 성환한테 박수를 좀 주세요. 아, 진짜. 예지 씨. 네. 와, 아쉬워요. 그래, 아쉬운데 다음 기회 한번 더 해. 네? 괜찮아요. 좀 먹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살까요?
야, 왜 이진이한테 그런 말 느껴지지? 아니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방금이 더 무서웠어요. 하고 가세요. 동생님, 몇 살 동생님 하고 가세요. 몇 살 동생님. 나는 나이 많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누나는 아예 많을 뻔했어. 원래 예빈이도 여기 떨어졌던 거 먹기 전까지는 그랬어. 근데 이거 하자마자, 아, 예, 괜찮다고. 그냥 고함 눌러줘야지. 그래. 네. 어, 아예 딴 거야? 아예 딴 거야? 바닥을 핥고 살았는데. 제가 그때 대기실에 사는 얘기 들었거든요. 너 계속하고 싶으면 바닥 핥어. 맹혹한 퍼플보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줬어요. 아, 진짜로 잘했습니다. 서아씨,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자, 오늘 나오신 브레이브버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19세 이상 관람가가 되고 나서 복불복쇼 100일 특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녹화장에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환영합니다. 예. 와. 아,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왜요? 분들이 방송 구경을 온 건지, 복불복쇼를 알아서 복불복쇼를 보러 온 건지. 아, 저희 좋은 대로 해석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취두부가 먹고 싶어서. 저, 셰프님, 제 취두부 좀 주시겠어요? 제 취두부 좀 주시겠어요? 궁금하다. 진짜 먹는 진짜. 혹시 맛있게 먹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청국장 먹듯이. 취두부를 좋아하는지 진짜 저, 궁금해요. 진짜. 중국분 혹시 한 번만 그래 한 번만 지금 잠깐만 나오시죠. 아, 지금 지금 웃어 웃어 마트 시키도 잘한다. 진짜 중국 말이에요. 아, 지금 한 분 나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니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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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거 뭐라고 읽어요? 진짜 웃기지. 왕쯔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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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왕짜증이라고. 아, 오.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나요? 에, 분주의. 요새는 좋아한, 요새는 不喜欢. 지도부 이거 스네요? 스네요? 드셔보셨어요? 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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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잠깐만요. 우와! 우와! 나 진짜 믿을 수 없던데 오늘 보고 믿을게요. 우와 진짜 진짜 조금만 한번 드셔보세요. 신기해. 신기해. 우와! 우와, 우와, 진짜 김우선이신가 봐. 우와. 안 돼.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먹는구나. 예. 고맙습니다.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와. 대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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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들어와, 들어와. 앉아있어. 앉아있어. 와, 진짜구나, 이게. 어, 이게 진짜구나. 아니, 저희는 항상 의문이 중국에 계신 분들이 진짜로 이걸 먹을까. 제작진분들이 이 안심 시키려고 좀. 그 상품 오빠는 좀. 앞으로 좀 내리셔도. 아, 근데 왜 상무 형 내겠어? 저도 맛있어요. 와. 좌우더우브. 좌우더우브. 그래. 중국분도 계신데 뱉으면 안 되죠? 그래. 아까워. 아니야. 나가서. 지금 그때까지 보고 있다고. 중국분도 나가서 막 토하면서 막, 저더우브! 이러는 거 아니야. 광저우 저더우브! 광저우 왔습니다. 이제 떡 복불로 마지막 시식자 선정 게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떡이 있습니다. 이걸 먹다 보면 동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동전? 동전 나오는 거 아닌 거예요? 어떤 다른 게 하나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 동전은 다르네요. 아. 먼저 유상무부터. 입이 썩어. 나문주지? 걸렸다. 자, 그대로 해 주십시오. 주세요. 동생 있어? 응. 먹어. 아, 난 10원짜리네. 작가들이 크게 안 웃는 거 보니까 안 걸린 것 같아요. 맞아. 작가들이 동전을 산 것 같아요. 자, 얌생. 짜오! 은색이야. 야, 은색이야. 맞어. 나는 야, 우리 맨날 이래. 맞어. 나도 맞어. 은색이 맨날 이래. 어때, 500원이야. 500원이야. 10원짜리다. 10원짜리.
야, 이 10원짜리! 야, 이 10원짜리! 야, 10원짜리다, 10원짜리! 우린 다 같이 해도 되잖아. 우리 다 같이 한 거지, 저거. 우리 다 같이 한 거지, 하시라고. 나봐. 이거 나 아니면 다 안 먹지, 같이. 그래, 미안한데 너무 벌었어. 나 500원이야. 나 되게 먹었어. 나 얼마 안 걸렸는데. 다 먹었어. 우리 유상무. 최신 음식 나와주세요. 네. 대박이다. 자, 유상무 씨가 드실. 네, 이거 맛있어. 와, 뜨거워! 와, 뭐지? 떡붕어입니다. 떡붕어의 지느러미를 통째로 삶아서. 경상남도 우포읍 주변 식당에서는 떡붕어를 통째로 삶아 지느러미까지 모조리 먹습니다. 붕어의 지느러미에는 물살을 가르는 힘이 있어서 정력 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못 먹겠다. 차라리 취도 먹을까? 어차피 메르니. 안 됩니다. 아, 근데 저 생선 진짜 저것도 다 발라서 먹는데. 내장이나 막 이런 비밀. 근데 오늘은 그냥 먹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먹어요. 에비, 잘한다. 잘한다, 에비니! 대표님 줄 알았는데. 어디를 먹는 거예요? 여기를? 네, 꼬리, 지느러미. 여기를? 아니, 왜 지느러미? 지느러미. 이걸 왜 먹지? 그래, 동민아. 얘 밑으로 부러뜨려 내렸어. 뭐하냐? 무서운 거야, 동민이 오빠 내리라고. 뭐하냐? 동민아, 어? 뭐야, 그릇까지 다 쌀이 먹어야 돼. 그릇까지 먹기 전에. 아이, 그럼 식당 먹어, 일로 와. 먹어봐. 너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 살까지 반 먹어야 돼. 어차피 다 먹을 건데, 뭐. 아, 야. 진짜. 아, 진짜 비누 향이 약간 난다. 나 저거 봐, 나 알아. 흥내나, 약간. 소리가 가삭가삭한 기각 소리, 기각 소리. 웃음이 조금 생긴 거. 먹을만한데, 당구. 얼마나 표정을 못 숨겨, 표정을. 방금, 그러니까 계속 먹지. 방금 먹을만한데. 왔다. 괜찮은데 더 먹긴 힘들어서 조금 연기 들어간 것 같아. 그니까, 그니까. 괜찮다고 더 먹고. 빙고! 내손 안에 빙고! 그니까, 너무 괜찮은 건 아니고, 적당인데. 괜찮은데? 저 정도만 먹고 있고. 먹을만한데, 여기서 내가 웃으면, 이거를 다 먹게 하니까, 좀 괴로운 척을 한번 해볼까. 그거까지 딱 먹으면. 아, 네. 연기하는 사람 몇 명인데, 지금 여기서. 뭐가 웃고 있는데 입을 왜 하고 있으면 그게 보여. 너. 아유, 왜 눈치 보지 말고. 아, 진짜로. 저거까지 다 웃고 왜 하고 있으냐고. 하도 왜 하고. 왜 저래. 왜 저래. 이번에는 진짜 외교하는데. 되니까 이런 거예요? 확실해. 나 이번에 진짜 싫었어. 아까 웃겨 싫었어. 아까 웃겨 너무 싫었는데. 리액션 연결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 또 맞춰주려고. 아, 왜 저? 야, 나머지. 귀엽다, 귀여워. 아까 웃겨. 죽고 싶어. 아, 빨리. 빨리 넣어. 왜 저래. 아, 왜 저래. 맨날 5대1로 싸워. 나 시사 내줘. 복권 속에서 난 왕따였다. 야, 이게 뭐야. 먹었어. 먹으니까 못했지. 지금 벌떡 머리를 어깨에 딱 굳혀야 돼. 예민이는 그럼 편지 받았고 뭐. 그럼. 예민아, 네가 얘기를 해봐라. 너 여기 땅방에 있는 거를. 나처럼 벌떡 머리 잘 드는 사람이 어딨냐. 먹으면 먹지. 계속. 할아버지가 캔디를 먹지. 나한테 벌떡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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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빨리 먹어. 먹다가 뱉는 버릇이 이제 생기니까 캔디들도 네. 오면 이거를 무슨 뭐 앞바지로 한다고 앞바지로 한다고 어? 야 이거 먹겠네. 왜 저래.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닦아자. 빨아 빨아. 그래 빨아 쪽. 빨아 빨아. 네 거야. 그래 네 거야. 야 그래도 이거 그래. 아 왜 저래. 야 근데 진짜 비리지. 아 왜 저래. 자, 지금 여러분들, 네, 마감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우리가 취두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다섯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 신청하신 분들, 취두부 잠시 후에 드릴 분들 선정해드리겠습니다. 꿀꺽 패스. 아니야,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알지. 저런 애들 내가 잘 알아.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먹었어.
자, 무슨 맛이에요? 맛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아, 맛은 완전 비리고. 흑맛도 향. 향 씹어 먹는 느낌. 아, 향. 좋습니다. 자, 인증샷. 오늘 저희가 취두부 다섯 분께 드려야 되죠. 마음에 드는 숫자를 한 분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얌생. 저 30번이요. 아싸 1바다. 저는 4번. 저는 29번. 저는 17번. 왜요? 아무 생각 없어. 아, 대구민이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4번, 24번. 이러면 17번 한 사람이 뭐가 돼요? 14번, 14호텔. 그럼 17번, 24번은 어떻게 해요? 잠깐만, 지금 TV 보시고 분노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신 거예요. 17번, 17번. 그냥 알았어, 17번. 네? 그러면 17번까지 하시고, 24번하고 14번 고르셨던가요? 네. 두 분은 이상무 씨의 개인 커피를 들어서 취급을 준비를 해주시고 원했어요. 편의점에서 공지해서 맛있게 드시고요. 잘 요리해서 드시는 법을 인터넷에 확인해 보시면 벌칙이 아니라 잘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다음 주에 더욱 계속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한 네. 네.